그럼 디카, 잠시 다녀오마. 네, 올드 치킨 두 마리 사오세요. 양념반, 후라이드 반. 아이씨. 사가실 거죠? 교촌으로. 아, 손녀가 아니라 돈 잡아먹는 귀신이야. 혼자가 아니었구나, 쳇. 아쉽구만, 그래. 아시마는 가족 있어? 아니, 혼자 살아. 원래? 황새가 몰아서 준 거야? 뭐, 그런 거지. 자연 발생은 뭐야? 뭐, 그냥 잡초처럼 태어난 거야. 부모님도 없고. 그렇구나. 그러니까, 오빠랑 같이 살. 됐고, 치킨 먹어야 돼. 티카의 아버지는 일하고 계셔? 응? 아니, 집에 안 계시다길래. 도시에서 일하는 인간이 많지 않나? 내 공포 게임이에요. 그러니까 좀 무서운 장면들이 가끔 나와서 공포 게임이긴 해요. 아니, 아빠는. 곰한테 물려서 돌아가서 와그 곰을 잡아서 쓸개를 뽑아버려야 돼. 응? 엄마도 내가 어렸을 적에 숲에서 죽은 모양이야. 아니요, 그러니까 공약이 좀 복잡하긴 해요. 엔딩이 되게 많아. 그렇구나. 게임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뭔 소리야? 아, 좁은 길은 빠져나온 것 같네. 귀여운 게 따라하고 있다. 이 녀석 너를 엄마라는데? 그럼 난 아빠? 아빠! 이 나이에 벌써 아빠가 되다니. 착각하고 있는 거겠지? 귀엽다. 아, 야, 내가 그냥 아빠라고 했으면 아빠라고 좀 해주지. 아, 아까 그 녀석이랑 닮은 것 같은데? 귀엽다. 단란한 새 가족. 그런데 이 아이 어떻게 하지? 잡아먹을까? 미쳤냐? 알겠습니다. 가로로 낸 구멍이 있다. 구멍팍이 씨또 얼어버렸나? 그럴 리는 없겠지. 추워서 지금은 없는 모양이야. 그럼 맘대로 중얼거려야지. 혼자 미친 짓 한다. 이건 지나가서 여기를 저장해야 돼. 가자. 여기 먼저 갈까? 우와! 이제 안 속아, 이씨. 여기서 몇번 죽었는데, 이씨. 아니, 내가 여기까지 왜 왔지? 헐. 내려가자, 내려가자, 내려가자. 따뜻한 불이 떠 있다. 이게 과제인 걸까? 이건 영혼의 자취야. 자취? 그래, 영혼이 지나간 후에 이런 게 남지. 일단 가져가 보자. 자취를 손에 넣었다. 오호,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. 흥. 차가코마. 차가코마? 어느 나라 말이야? 지나갈 수 없네. 얼음이 방해해서 지나갈 수 없어. 영혼의 자취가 반응하고 있다. 얼음이 사라졌다. 지나갈 수 있겠어. 안녕? 엥. 내가 내는 문제에 대답해. 맞는 답이 아니면 용서 안할 거야. 에? 시작한다. 나를 만들어, 으르르르르. 3개. 정답. 다음 문제. 5개 만들어졌는데, 축제 연회장. 그 가게에 있던? 그런 문제. 그 정류가 열고 있던 가게는 무슨 가게인가? 어느 위치인가? 얼음 가게? 중. 정답! 다음 문제. 저기 양동이가 있지? 내가 만들어졌을 때 쓰고 있던 양동이는 무엇인가? 몰라! 모른다고! 내 그딴 걸 어떻게 알아? 네 양동이 색깔까지 내가 어떻게 신경 써? 확실히 그렇군. 광장으로 돌아가. 거지가, 이씨. 답 찾아오래. 또 가야 돼, 또. 가자. 일단 중얼거리고. 아, 야, 너, 뭐라고? 아니요. 복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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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슬. 인간, 여자, 술렁거림. 연령 12살. 갑시다. 갑시다.
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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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
작은 술렁거림은 숨었다. 규탕이 하이, 안녕. 야, 눈사람에 대해서 알려달라고? 어디 보자. 오렌지색 후드를 쓴 아이는 환한 얼굴로 만들지 않았지. 눈사람이 정보? 초록색 입은 옷을 랄랄랄랄라. 눈사람이 파란색 양눈을 씌웠어. 대충 넘어갑시다. 눈사람? 그게 분명 웃고 있는 눈사람은 노란색 양동이가 아니야. 그리고 세 명이서 만든 건 모두 양동이를 쓰고 있었고 또 하나 만들었지만 너무 작아서 말이야. 하늘색 옷을 입은 아이 있지? 자고 있는 눈사람을 만들었어. 나도 만들었는데 작은 것만 만들었지. 그런데 두 개 다 사라진 모양이야. 일단 정보 모았군. 돌아가자 디카. 그러게. 노란 양동이. 이거 소리하지. 노란 양동이를 손에 넣었다. 야, 써. 정답. 해냈다.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는데. 뭔데? 이제 밖은 눈이 그쳤나? 응? 어때? 이미 맑아져서 좋은 날씨야. 그래? 캠 끝나고, 아니, 내일은 출근해야 돼서 꺼야지. 뭐야, 저거? 아마도 눈보라가 그치길 기다리고 있었나봐. 아, 근데 다른 눈사람은 왜 오지라는 거지? 그렇네. 뭐, 상관없지. 가자, 디카. 가면 안 됩니다. 눈사람, 광장으로 돌아갔으려나? 하지만, 광장에는 애들이 있는데. 여기서 가면, 진엔딩을 못 봐요. 여기, 아닌가, 저 뭐야. 성우 같아요? 고맙습니다. 지금 감기가 안 나와서 진짜. 죽겠네. 가자, 일단. 집중할까요? 작은 술렁거림 숨었다. 빛으로 집중해요, 선생님. 드든! 눈사람이 움직이고 있어. 쩐다. 헐, 레알 참트루? 이거 숲에 괴물이 달라붙은 거 아니야? 헐! 이런! 죽었어! 야, 내 눈사람한테 떨어져. 근데 눈사람이니까 쓰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? 뭐? 안돼 안돼! 그래, 우리들이 쓰러뜨리면 목소리가 막 섞인다. 쓰러뜨리면 안돼! 안돼! 기다려. 넌 그 눈사람은 나쁜 술렁거림씨가 아니야. 술렁거림씨? 뭐래 이거? 그래, 좋은 술렁거림씨야. 그 눈사람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잖아. 그렇지만 얘따 먹어라. 이거 내가 만든 거야. 네가 지켜준 거니? 그랬구나. 저 눈사람을 지키려고. 고마워, 눈사람. 미안해. 내가 나쁜 놈이요. 날 쳐라. 화나지 않았어. 너 나를 만들어줬어.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. 고마워, 눈사람.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돼요. 작은 눈사람. 웃고 있는 눈사람. 이거다. 눈사람이 자고 있다. 침울한 눈사람. 이게 자고 있는 거였구나. 나 빡친 건 줄 알았어. 뭐죠, 뭐였어? 눈사람을 술렁거림이라고 말했었지? 그건 대체 뭐야?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생물이네. 재밌는 존재야. 예, 숲에 있는 것도 술렁거림이라는 생물이겠네? 무서운 괴물만 있는 게 아니구나. 그렇지. 그런데 어떻게 움직인 거지? 꼭두각시? 에너지는? 심장은 있나? 그게 될 아이예요. 나도 생각지 않았던 걸 지가 생각하고 있어. 야야야, 말 좀 맞아. 야, 거지 같은. 눈사람이 돌아와서 기뻐. 그래, 기쁘지? 난 진엔딩을 볼 수 있어서 기쁘다. 여기 있다. 영혼의 자취를 손에 넣었다. 저쪽 아니고요.
지나갈 수 없네. 어? 영혼의 자취가 반응하고 있다. 아니야! 앞으로, 아니. 앞으로 가자. 어, 효자인데? 어, 귀도 파드려? 쩐다. 잠깐만. 오이 웬오. 나 사실 길치야. 알어. 날 디스하다니. 어, 오? 아시마는 몇 살이야? 난 12살인데. 6세기, 아니 2, 3세기? 세기는 뭐야? 100년? 헐! 할아버지! 야, 아니거든? 야! 야! 너 내 마누라 할 거면서 너 아점이다 할 거예요, 게임 때문에. 그렇구나. 술렁거림 씨들은 오래 사네. 장수하세요. 그치! 이상한 재채기구만. 헐. 풋! 비웃. 야, 됐고, 가자. 웬? 어이, 야, 이러다가 너 기절할걸? 괜찮아, 안 잘 거야. 하품 많이 넌. 아, 젠장. 어? 하는 법, 양동이 색깔을? 나 기억 안 나는데, 이거? 여기다. 도와주는 거야? 올라가자. 짜잔. 아이, 귀여운 자식. 너 올라가라. 야, 남친, 올라가. 자, 그럼 아시마도 올라가. 오케이. 내 여친의 부탁이라면야. 빠이야. 찾았다. 미츠케떠? 영혼의 자취를 손에 넣었다. 가자. 페이크다. 가만히 있어. 가까이 오지 마. 안 누르고 있었어. 너 이 새끼 일로 와. 어디 가, 이씨. 여기. 저는 맛있지 않아요. 어, 규탕이. 별풍사항에 감사해요. 소중히 간직할게요. 맛있지 않아요? 맛 없어 보여. 아니야, 우리들은 당신을 데리러 온 거야. 쫓아와서 잡아먹으려거나. 붉은 눈을 반짝반짝하지 않나요? 뭔 소리야? 시끄럽네. 아, 살았다. 다행이다. 전에 넣었다. 빨리 가자. 예전에 했던 게임인데 진엔딩을 못 봐서 다시 하는 거라 초스피드로 하겠습니다. 오케이, 팝업하고 구경. 오케이. 자, 어, 뭐야, 이쪽 아니야. 어, 여름오빠님. 나 아까 캠방 했는데, 캠방 끝났어요, 저. 그러니까, 나 캠방 지금 방금 끝났어. 11시 조금 넘어서 껐는데. 게임 다시 시작하는 거. 내가 9시에 한다고 했잖아. 9시 넘어서. 끝이. 뭐지? 저겁니다. 저게 괴물 데스. 저 괴물이 사람을 잡아먹고 위협하고 있는 거라고요. 아, 일하고 왔어요? 잘하고 왔죠? 아이고, 안타까워라. 다음 주 주말에 봅시다. 그렇구먼. 어? 할아버지! 확실히 본 적이 없는 생물이로군. 허! 이씨. 대사 넘어가자. 티카? 할아버지. 뭐? 날카로운 송곳니, 눈과 같은 색. 소문대로군요. 들리지 않았네요. 예, 들림이 없습니다. 아, 그 여자야? 저 괴물이 내 남편을. 알겠습니다. 그럼 빨리 해결하죠. 할아버지?